제가 홀딱 망하고 죽을 지경이 돼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도 내 괴로움을 토로할 데가 없더라고요. 단 한 명이 없어요. 친구들이 많았지만 마음을 그렇게 연 친구가 없는 거야.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가 없던 거죠. Someday you might be the president. Someday you might be a star. Someday you might be a homeowner. You might even 인간이라면 자기를 마음의 존재로 인정해서 나에게 오는 모든 인연을 마음의 존재로 인정하게 돼 있거든요. 나를 마음의 존재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내가 너무 소중해요. 내 마음이 소중한 만큼. 그러면 나한테 오는 마음의 존재들이 전부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들과 소중한 관계를 맺게 돼 있거든. 그렇지만 짐승성 동물의 에고는 소중한 관계보다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이용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하죠. 그래서 뺏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 목적이 달성이 안 되면 버리고 가차 없이. 이용 가치가 있으면 취하고. 그래서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고, 정치판에서 벌어진 일들이 정치뿐이 아니죠. 생활 속에서 항상 그거야. 내가 필요할 때만 손을 잡고 필요 없으면 버리게 되고, 그리고 조금만 힘들고 아프게 하면 냉정하게 돌아서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인간관계가 되니까 어땠죠? 다 인간관계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다 끊어지고. 제가 사실은 살면서 가장 뼈아프게 후회한 게 여기 와서 저에게 온 그런 소중한 인연들을 엄마 아빠조차도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내가 마음으로 제대로 못 느꼈으니까 그분들에게 그거를 전하지 못한 게 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분들이 나를 소중한 존재로 낳아줬다는 거를 내가 소중한 존재로 느껴져야 너무 고맙고, 그분들이 나를 이렇게 소중한 나를 낳아줘서. 그래서 그분들이 소중하거나 이렇게 할 텐데 그걸 몰랐어. 내가 소중한지 몰랐어요. 짐승처럼 나를 취급했어. 못하면 혹독하게 하고, 잘하면 더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하고, 뭘 가져야 된다고 그러고, 남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나를 어째 이용 도구로 여기고 살아서 어떨 때는 원망도 했어요. 왜 날 낳나,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할 거면서 왜 날 낳나, 이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께 내 인생의 제일 소중한 인연으로 왔는데 그거를 감사함을 하나 못 전했으니, 이 공부하고 나서 정말 내가 너무 짐승처럼 살았구나, 내 인간의 도리를 못했구나, 참회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뿐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소중하게 나에게 소중하게 해줬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가치를 그때 몰라서 내가 그 마음을 내가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 심지어 그런지도 모르고 버리고 함부로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원래 냉정한 여자라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그냥 인연을 단절하면서, 그게 내가 나 자신을 무시하고 수치주고 동물로 여기니까 남들도 그냥 육체의 존재, 나한테 버림받고 얼마나 아플지 그런 거 생각 안 했다는 거. 그리고 누가 날 버려도 아프다고 안 느끼고 그래 쿨하게 안녕 이렇게 쿨하다고 생각했고, 그냥 너무 함부로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걸 제일 많이 참회하고, 그래서 내 인생에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제가 이 공부하기 전에는 제가 홀딱 망하고 죽을 지경이 돼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도 내 괴로움을 토로할 데가 없더라고요. 단 한 명이 없어요. 친구들이 많았지만 마음을 그렇게 연 친구가 없는 거야.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가 없던 거죠. 왜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가 없을까? 내 아픔을 토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모든 존재를 준 거거든. 자존심 때문에 아픔을 토로하지 않았고, 내가 아픔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 친구도 나한테 아픔을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형식적으로 좋은 얘기하고 용기 주는 말만 하고 진심, 나의 뼈아픈 마음 같은 거는 얘기를 안 했거든. 나의 그 당시 엄청 힘들고 괴로움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존심이란 명목하에 두려워서 버림받을까봐 말을 안 하고 그냥 지낸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정말 힘들어졌을 때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했으니까 구원도 못 받고 굉장히 혼자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못 살아서 그렇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외롭고 나는 불쌍한 여자, 나는 정말 너무 힘든 여자라고 생각했지 그게 내 탓이라고 생각 못하다가 이 공부하면서 내 존재가 너무나 육체적 동물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나 자신도 그렇게 여겨서 소중한 마음을 몰라서 그랬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으로
이 공부하고 나서 내가 그 마음이란 존재를 받을 때 너무 소중한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우리 아가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마음을 나한테 주니까. 그리고 우리 아가들이 혜라 엄마가 소중한 건 마음을 주니까. 아픔도 다 얘기하니까. 소중한 마음이란 걸 처음 알았어. 제자 아가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제 인생이 진짜 거기에서 달라졌어요. 옛날보다 가진 거 없고, 그렇다고 뭐, 여기 산에 있으니까, 풍요롭게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뭐, 옛날 같이 뭐, 어디 여행 다니고 이런 거못 누리는데, 훨씬 마음이 행복을 많이 느끼고, 훨씬 내 존재가 너무 소중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함이 많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존재, 상대의 존재를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마음은 무조건 소중하더라고요. 아픈 마음이지요. 그냥 그걸 머리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마음은 소중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그 어떤 아기가 준그 마음이 너무 소중한 거야. 우리 아기들이 이렇게 카톡 보내서 저를 가끔씩 위로해 준 아가들. 혜라 엄마가 없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엄마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다 힘내라. 이러면서 제 아픔을 이해해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준 아가들. 그리고 막그 돈이 없고 굉장히 힘든데 꼬기꼬기 혜라 엄마 위해서 백화점에 갔다고 평생 백화점 처음 갔대요. 자기는 한 번도 백화점 가서 비싸서 안 샀는데 혜라 엄마 때문에 갔다 오면서 그 영양제 한 병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게 그 영양제가 아니잖아. 그런 걸 이렇게 받을 때그 마음으로 보니까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거잖아요. 예전엔 그걸 몰랐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 소중한 마음을 인정해서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고 상대 마음이니까 그렇게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산다는 걸 알았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잘 버리지 않게 됐어. 첫째, 좀 서운하게 하거나 내가 힘들어도 안 버리고 책임지려고 내가 끝까지 이렇게 버티는, 끝까지 버티는 그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막 오해하고 미워하고 그러다가도 그게 견디고 견디고 견뎌서 어느 날 마음이 통하면 그 사람과 어떻게 되냐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생각만 해도 좋아. 근데 저는 지금도 뭐 깨달아서 행복하다고 해. 근데 뭐 그런 거다 떠나서 저랑 동고동락한 아기가 뭐 작게는 5, 6년, 길게는 막 10년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아가들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지. 그냥 가족이고 내가 그들의 아픔을 다 알아. 가족보다 더 많이 알아요. 무슨 일이 있었고 엄마는 어떻게 했고 남편은 어떻게 했고 부인은 어떻게 했으며 자식이 어떻게 했고 우리 내가 이렇게 했고 해서 그런 모든 수치했던 과거와 수치당한 과거와 아픔을 다 알아. 그게 너무 소중해요. 세상에 있는 막 엄청나게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꽃들보다 내 화단에 핀그 벌레 물고 꽃한 송이가 소중한 것 같은 의미죠. 그래서 내 인생이 참잘 살았구나. 깨닫건 못 깨닫건 난 그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깨달으려고 하는 건 인간답게 정도를 걷고 소중하게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인생을 신이 주신 인생을 소중하게 인간답게 살려고 깨달으려고 하는 거지 깨달음이 무슨 훈장도 아니고 깨달아서 여기 붙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떠나서 참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워졌구나 되게 행복했어요. 존재 맺는 그게 이게 인연 맺는 그게 많이 많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생각을 할때 항상 그 아기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하게 되고 그 아기가 아플 거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같이 울어주고 이러면서 그 아기도 나한테 마음을 주고 하면서 그렇게 관계 형성이 내가 예전에 왜 인생을 잘못 살았나 이걸 못 배웠구나 엄마 아빠가 이걸 안 가르쳐 주셨구나 공부 잘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 가면 된다고 했어요. 돈 많이 벌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행복해진다고. 좋은 남편 만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 대로 다 했는데 안 행복했거든요. 그걸 안 배워서. 근데 여기 와서 행복해졌어요. 남편하고도 이혼하고 혼자 됐고 돈도 없고. 근데 행복해진 이유는 제 존재가 관계 맺는 그 인연을 마음으로 보니까 인연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행복해진 거야. No matter the time, the place, near or far, in all the good.